자,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항 패션이 연예인 못지않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17일 현재는 한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무료로 취소해줄 정도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태국 공항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에서는 중국인이나 중국인처럼 생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얼굴 생긴 걸 보면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 제작하려고 했던 이 티셔츠도 급하게 한글로 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외국인 모자 이것까지 풀세트로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한국인인 줄 알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부터 발권하고 그나마 안전하다가 알려진 라운지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잠시 후. 자, 저는 지금 미라클 라운지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그나마 밖에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아닌가?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시간도 없어가지고 여기 이용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바로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와, 되게 고급지잖아. 그리고 잠깐 먹거리를 소개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음료수가 보이네요. 맥주도 보이고, 그리고 양주까지 있어요. 와, 미쳤다. 그리고 사과 주스랑 오렌지 주스, 그리고 과일들, 샐러드, 그리고 정체불명의 갈색 국물, 닭고기 볶음, 야채 볶음, 밥, 국. 그리고 여긴 뭐야? 즉식 코너인가? 지금 보면은 여기 카오만까이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 이런 국물 있는 요리도 있어요. 이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음식들을 천천히 앉아서 좀 음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새로 발급받은 PP카드 값도 안 나오고 있어. 자, 그래도 들어온 만큼 뽕은 뽑아야 되니까 최고 가성비 넘친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렛츠고! 가성비 지렸다. 자, 이제 비행기 타러 갈게요. 이빨. 자, 이렇게 드디어 뉴델리행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역시 마스크는 써야 돼요. 빠이 조이 마이카? 빠나? 뉴델리 빠이 조이로? 마이빠이나? 아, 마이빠이로? 자, 이렇게 뭔가 케이틱한 승무원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요. 아, 태국 떠나니까 또 섭섭하네. 인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탑승. 와, 여기 인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뭔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앉자마자 뭔가 음료수 같은 걸 나눠주는데요. 아, 인도 이거 한국 좋은데? 영업의 시간. 자, 드디어 인도 출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시에 도착했는데 4시 끝나서 뭔가 태국 출입국 심사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자, 일단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뉴델리에 도착했으니까 신선한 바깥 공기 한번 마셔봐야겠죠? 자, 그럼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이 열리면 저는 델리의 공기를 느낄 수가 있겠군요. 과연 어떤 냄새가 날까? 뭐야, 이 혼란스러움은 뭐야 이거? 삐끼도 많아 보이고 총 든 군인도 보이고 아, 뭔가 조금 삼엄한데요?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삐끼 형님들 보이네요. 아, 노노노노 브로. 저런 사람들은 일단 태국에도 많이 있는 NPC 중에 하나니까 일단 빠르게 지나쳐서 지하철 타러 가도록 합시다. 근데 생각보다 공기는 그렇게 막 엄청 더럽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너무 인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뭔가 인도 오면은 스모크에다가 담배 연기 그리고 먼지가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나를 잘 뽑은 건가? 지금 말 몇 마디 하고 숨만 조금 쉬었는데 벌써부터 목이 아작날 것 같아요. 자, 인도 지하철 타러 오면은 이렇게 몸 검색을 빡세게 한다는데요. 이게 한번 테러 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일단은 저도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사히 통과했지만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저기 몸 수색하는 거 보여요? 저분이 제 젖꼭지를 만졌거든요. 에, 스친 건가? 만진 건가? 모르겠어. 하여튼 기분은 유쾌하진 않아. 자, 요런 기계 있는 거는 한국이랑 똑같네. 뉴델리. How much is it? 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자, 60루피면 한국 돈으로 아, 얼마야? 아, 계산이 안 되는데? 1루피에 17이니까? 분해 불가동! 몰라요. 문가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어우, 최진식 마음에 들어. 과연 지하철도 최진식일지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지하철 승강장은 한국의 지하철이나 태국의 MRT 비슷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최진식인데? 인터넷 돌아다니는 인도짤 보다 보면은 사람 만원에 항상 꾸겨타는 그런 모습만 봤는데 여기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에어포트링크라 그런가? 한국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근데 신기하게 안에 좌석이 한국이랑 달라요. 뭔가 무궁화호처럼 돼 있네? 와, 안에 진짜 깔끔하네요. 그리고 신기한 건 여성 인권이 낮다고 하는 인도에도 레이디 존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인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금 문명화된 사회 같은데 내가 너무 인도를 무시했나? 일단 바흐를 간지 가서 진짜 인도의 느낌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올라가면 진짜 뉴델리가 나올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아, 근데 무엇보다 너무 힘들어. 지금 공항에서만 거의 3시간 걸리고 여기까지 와서 또 헤매는데 3, 40분 걸리고 그리고 인터넷도 안 돼서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숙소 먼저 가고 싶어요. 와, 이게 뉴델리구나. 빵빵거리는 소리. 실감이 난다, 실감이다.
자,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듯이 저쪽에 큰 다리를 건너가면은 파르 간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쭉 한번 따라서 걸어보겠습니다. 와, 오늘 마스크만 거의 5시간 넘게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긴 좀 안전하겠죠, 그래도? 근데 여긴 공기가 안 좋네? 지금 말 몇 마디 하고 숨만 조금 쉬었는데 벌써부터 목이 아작날 것 같아요. 빨리 숙소 가서 용각산 먹고 싶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릭샤라고 하는데 태국의 툭툭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태국에서도 저 툭툭은 멋모르고 타면 엄청나게 돈을 뺏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웬만한 운송수단 없을 때 잘 협의해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다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어. 근데 보면 사람들은 또 내려오고 있어. 뭐야 이거? 몰라. 일단 고! There? Not here? 오케이. 아,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연출됐잖아. 호기롭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걸려버렸네. 자, 일단은 저분이 소개해준 대로 한번 직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왜 이렇게 찌리네요, 심해 여기. 아, 여기서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찌리네 때문에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정신교육 찰지다 찰져. 야, 20kg 들고 계단 오르기 운동되네, 운동돼. 인도 다음에 터키 할 때는 많이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여기도 또 막혀있어? I'm sorry. Dead way 빠르간지? 아하. 아하. 아, 땡큐. 저 앞으로 가면은 저 뒤로 돌아가는 곳이 있대요. 아니, 돌아가려고 해도 또 진검사를 하네. 아, 인도 진짜 진검사 되게 삼엄하네요. 아, 뉴델리 도착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지친다. 정신적으로 멘탈이 가루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벌써 이 정도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 여기 온 목적 자체가 정신교육 받으려고 온 거니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무사히 두 번째 진검사도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옆에를 보니까 이 밑에가 뉴델리 기차역이었어요. 지금 막 기차 들어오는데 와, 사람들 인파 장난 아니다. 내가 인터넷 짤방에서 봤던 그 모습이 바로 여기였구나. 자, 어쨌거나 가던 길 마저 걷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오면 항상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근데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한국처럼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렇게 뚫어져라 봐요. 이그라이야, 이그라이. 자, 드디어 철도다리 길을 건너서 내려왔습니다. 이곳부터는 빠르간지예요. 근데 빠르간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태국의 카오산 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태원 거리, 그런 여행자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수많은 여행객이 몰리기도 하는 동시에 굉장히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헤매더라도 물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I'm sorry, sir. Where is 빠르간지? Thank you, sir. 역시 웃으면서 물어보면은 안 그라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씨,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거 베트남보다 더 지옥이잖아, 이거. 아, 몰라. 베트남에서 배웠던 스킬. 일단 건너가보기 스킬을 발동시키겠습니다. 어우, 차이 칠 뻔했다, 갸스키. 어? 그리고 이건 뭐야? 우리 자랑스러운 쌤 순하냐? 이모, 여기 북부 한 사발이요. 30분 후. 헬로. Can you see this? Don't say China again, 어? 자, 이렇게 한번 혼쭐을 내줬습니다. 어디 나보고 또 차이나 사람이라 그래, 이 새끼들. 어우, 뭐야, 이거. 길가에 소새끼가 있어. 다시 모형 같은데 진짜였네? 와, 이게 진짜 인도구나. 요런 느낌 나줘야 또 샨티 카레야 인도 느낌 아니겠습니까? 30분 후. 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예약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AMAX인 여기는 하룻밤 17,000원 정도고요. 평점 한 7.1짜리? 엄청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인도에서 17,000원 정도면은 꽤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간판은 저기 있는데 왜 호텔은 이런 골목이 있는 거야? 아씨, 밤에 오기 굉장히 무서운데? 뭔가 옹박이 나오는 그런 골목길인 것 같기도 해요. 헬로. 보디 좋아. 아? 보디 좋아. 보디 좋아. What is it? 보디 좋아. 고니치야? No, this is Korean language. I'm so sad. This is Korean language. I already booking, so can you check? This. Yep. And this hotel sells some SIM card. SIM card. 여기에 SIM 카드도 파는군요. After this, talk about SIM card. 자, 어쨌거나 이렇게 방키를 받았습니다. Oh, it's okay, brother. It's okay. Thank you. It's okay. I will. I will. It's okay. Will you follow me? It's okay, bro. 아, 이렇게 낯선 공간에 단둘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뭔가 또 팁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근데 지금 작은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 친구를 조금 심부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팁을 줌으로써 제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일단 실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땡큐. 오호, 향기로운데? 들어오자마자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요. 꽤 큰 사이즈의 침대,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와, 위에 고품격 팬도 있어요. 어이, 괜찮은데? 그리고 TV. 뭐 근거는 없지만 뭐 돈도 많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So, you wanna sleep with me together? Yeah. You help me, so I wanna give tip to you. Actually, I don't have dollar. This is Thai baht. 자, 100바트 이 친구를 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Yeah, next time I'm with you. No next time. No next time. So, now go. Fine. No next time, please. I can go? Fine, let go.
태국에서 안 주는 100바트 준 만큼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저 친구 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다가 신카드도 해결할 겸 밥 먹으러 나가볼게요.